1억 원대 집 짓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? 아니 그럼 최근 뭐 하루 내... 아이 야! 완전히 맨 땅에 헤딩! 땅 사고 집 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.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. 주거독립 만세! 자 이제 집만 지으면 되는데 어떻게 짓지? 내가 재료를 막 사다가 혼자 지을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대신 지어주는 회사 시공사를 찾아야겠지. 근데 어떻게 찾지?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. 뭐 땅도 없던 처음보다야 조금 낫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막막한 건 내 한 가지였죠. 불안한 마음에 닥치는 대로 책이건 인터넷이건 건축 시공사를 찾아 헤맸습니다.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. 아,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요. 어떤 집을 원하냐고요? 아, 글쎄요 그냥 뭐 그냥 예쁜 집? 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했습니다. 이렇게 접근했다간 시간 까먹기 딱 좋죠. 땅 찾을 때 지도부터 시작했다면 집 지을 때는 네 맞습니다. 스케치 다시 말해 가도면이 필요하죠. 여기 아내가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보시죠. 어때요? 딱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한 실력은 아니죠. 가도면, 밑그림, 스케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족 간 합의. 이 어설픈 그림 한 장으로 가족 간의 모든 의견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이 그림만 있으면요 어느 시공사를 가서 어떤 견적을 내든 전혀 겁낼 게 없습니다. 우리가 든든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. 꼭 기억하세요. 집 짓기의 시작은 스케치. 이것으로 우리 가족도 합의 기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아까 찾았던 시공사들에 다시 또 전화를 걸었죠. 네? 뭐요? 5억 이하는 시공 안 한다고요? 네? 1억 원대 집 짓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? 아니 그럼 최근 뭐 하루 내... 아이 야! 이번엔 돈이 문제죠. 직접 그린 스케치로 집의 기준을 잡았다면 가진 돈에도 기준을 잡아야겠죠. 그래야 우리에게 딱 맞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? 우리가 했던 방식은 이랬습니다. 첫째, 우리 가격대에서 가장 흔한 시공사. 둘째, 우리 가격대에서 막 성장하는 시공사. 셋째, 우리 가격대에서 유명한 시공사. 책이나 인터넷으로 서치하다 보면 다양한 시공 사례와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때 금액을 중심으로 정리해 후보를 추리는 것이죠. 많이도 아니고요. 딱 저렇게 세 군데 정도면 대강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시공사를 찾을 땐 금액 기준으로 후보 뽑기. 그렇게 뽑은 세 군데를 모두 다녀왔습니다. 일단 저렴이는요. 네, 말하자면 동네 집장사였습니다. 글쎄요, 다른 것보다는 가장 먼저 공사비의 융통성이 없는 게 좀 아쉬웠죠. 당시 우린 돈이 모두 전세금에 묶여있던 상황이었는데요. 근데 이쪽에서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 공사비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더군요.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패스. 또 가장 비싼 곳은 당시 TV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건축가의 회사였습니다. 분명 미팅을 잡고 갔는데 웬걸 자리 없어. 근데 더 웃긴 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이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꼬맹이 말단 직원을 갖다 붙여줘. 참.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왔죠. 남은 곳은 이제 막 의욕적으로 활동 중인 중간급 시공사. 근데 여긴 첫 미팅 때부터 느낌이 좋더라고요. 딱 우리 땅 주소지만 불러줬을 뿐인데 벌써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 정중하게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감동. 아, 사실 이건 기본적인 건데요. 여기서 이걸 처음 봤으니까 더 그렇게 다가왔겠죠. 아니 사모님이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? 와, 아내가 손으로 그린 스케치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.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진지함마저 묻어났습니다. 아내 어깨에는 덩달아 으쓱으쓱.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머릿속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대충 되어 있었습니다. 이번엔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더군요. 같이 해요 우리.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. 정말 믿음이 갑니다. 우리 집을 지어줄 시공사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. 그나저나 이제 든든한 길잡이가 생겼으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나? 그게 말처럼 쉽진 않더군요.